누구시죠? 행위공사 디자인 전수빈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는데 네.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건가요? 지금 1600평 규모 호텔 디자인 미팅 하러 가고 있어요. 현장이 어디에 있죠? 대구 수성구에 있어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네요. 네, 저희 호텔에 들어가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현장 부분 이제 시측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디자인이 이 현장 층고나 너비에 맞춰서 이제 진짜 가능한지 여부 판단이나 이런 슬러브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최대 천장이 몇 가지 저희가 칠 수 있는지 좀 파악도 해야 되고요. 같이 오늘 타러 가세요. 1185요. 1185요? 105 정도 나오고요. 실측은 다 끝나셨나요? 이제 1층 하러 가고 있어요. 건물 전체를 다 실측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같은 구조인 부분은 어느 정도 오차범위 생각하고 실측하고 있고요.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달라서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면상과 다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씩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겠네. 이런 호텔들도 뭐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는 곳이냐 아니면 산 속에 있는 곳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이라든지 컨셉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조트 호텔이나 관광 호텔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거든요. 한 번쯤 와서 쉬고 싶은 요즘 호캉스 많이 하시잖아요. MZ 세대. 그렇게 아마 의도해서 할 것 같아요. 오늘 첫 현장이신데 네. 책에서 보던 거랑 실제 나온 거랑 어떻게 느낌이 좀 똑같으시나요? 저분이 사수이신 것 같은데 네. 마음에 드시는지. 네. 아우. 여기만의 서비스를 미팅은 잘 끝나셨나요? 네. 어느 정도 확정 지어진 부분도 있고 미팅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미팅 몇 시간 하셨죠? 지금 시간이 지금 한 5시. 4시간. 한 것 같아요. 또다시 대구에 왔네요. 아, 네. 이쪽은 이제 10층 호텔이고요. 지금 외벽 공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외벽 공사요? 네, 지금 외벽에 이렇게 긴 벽돌 하고 있고 여기 디자인 컨셉이 레이어링과 디테일인데 그거에 맞는 파사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가 지하예요? 여기는 이제 호텔 로비 라운지가 될 공간인데요. 이제 이쪽에 카운터가 세워지고 이쪽이 이제 카페 겸 라운지 리셉션이 될 예정이에요. 이쪽은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는 공간. 아, 저기가 주차장 나가는 곳이 이 공간이 로비 겸 카운터? 네, 리셉션. 여기가 어디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층에 한 객실 부분이고요. 객실만 13가지 타입이 있는데 2층에는 한 5가지 타입의 객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객실들이 지금 다 13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네. 2층에는 5가지가 있고요. 또 위 스위트 룸은 또 다 모양이 달라서 또 5가지 또 타입이 있고 장인용 객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총 13가지가 있어요. 지금 3층부터 몇 층까지가 객실이에요? 3층부터 9층까지가 객실이고요. 3층부터 7층이 이제 디럭스 룸들이고 8층이 이제 스위트룸 그리고 9층이 프리미어 스위트룸 객실이 있는 이렇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10층 가면 지금 수영장이 있는 거죠? 네, 수영장도 저희가 기존 나온 도면에서 디자인적으로 조금씩 변경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T자 형식으로 수영장이 포토존 겸할 수 있는 풀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가 수영장? 네, 이쪽 보시면 이렇게 T자로 풀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여기가 다 수영장이 들어갈 자리구나.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물이 무겁지 않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100T짜리 난간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물 차기 직전까지 올라가는 높이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제 나무가 여기 이렇게 심어질 공간이에요. 오늘 또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죠? 지금 한 6층까지 작업이 됐고 여기가 총 10층이라서 중반 정도 되셨다고 보면 돼요.
오늘은 여기 온 이유가 어떤 걸 보여주려고? 저희가 그 307호를 지금 샘플방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감을 해보고 초도도 체크해보고 하려고 확인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저기 저분은 많이 당 찾으셨네. 여기가 지금 샘플방이 마감되기 전. 네.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레이아웃? 목만 네. 잡혀있네요. 네. 아무것도 없네. 근데 여기는 바닥이랑 벽이 뭘로 돼요? 지금 바닥은 600에 1100각 타일로 이제 깔릴 예정이고 이쪽은 도배인데 이제 이쪽 도배와 이쪽 도배는 다르게 해서 침대 헤드는 포인트로 좀 더 질감이 있는 도배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필름으로 감을 거고 보시면 여기는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유가 기가지니 아시죠? 요즘은 기가지니로 호출해서 룸서비스도 받고 할 수 있게 하는데 아, 맞아요? 네, 여기에 지니가 놓이게 될 거라서 이쪽으로 해서 숨길 수 있게끔 이 깊이랑 높이도 다 제어를 해가지고 이쪽에 꽂고 꺼내서 여기 기가지니가 놓여지고 이쪽은 간단한 거 올릴 수 있게끔 일부러 비워두고 상단에만 저희가 충전하는 거나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이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샘플방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요? 벨. 네, 맞아요. 띵동. 여기 부분 아직 안 됐고 지정된 벽지들 적용해서 샘플로 시공해봤고요. 네, 객실 컨셉이 많지 않아요? 타입이? 네, 지금 13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 한 타입이 제일 많은 실이어서 여기 먼저 시범으로 해보고 지금 도배를 좀 태블릿 느낌으로 어울리게끔 선정을 해봤는데 페인트 질감인 거랑 다른 패브릭 모양이랑 해서 옆방 옆방에 시공을 해보고 제일 괜찮은 도배 느낌으로 시공을 하기로 방금 미팅하고 왔거든요. 아, 이거 뭔가 살짝 느낌이 톤 다운된 약간 네. 그런 아늑한 분위기. 네, 일부러 약간 화이트가 아닌 좀 더 다운된 그레이 톤으로 시공을 해놨고 완성이 덜 된 거죠 이게? 네. 이거 하나 봤을 때 이쁘고 이거 하나 봤을 때 이쁘고 이거 하나 봤을 때 이쁘고는 이쁘지만 합쳐졌을 때 그 큰 그림이 조화로워야 네 저희는 그렇게 해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고객분들은 하나하나 솔직히 다 잘하고 싶고 다 좋은 거 쓰고 싶고 하시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하는 거죠? 부들부들